팥꽁치 찾아왔는데요. 씨알이, 아이고. 이 수근도 안 들고 왔는겨. 이런, 자리가 없어갖고요. 옆 끝에 와 앉았는데. 그래도, 얼마 안 됐는데 한수했네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자리가 없어, 한번 보세요. 갯바위 쪽인데, 갯바위에도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있고. 우리 지금 자리가 없어서 옆 쪽에 있는데, 일단 잠깐 오후에, 오전에 고등어 잡아놓고 오후에 왔거든요. 일단 잠깐 해볼게요. 아, 근데 고마이 쪽은 나가요. 어떻게 잡았어? 근데 여 나가야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가? 보내버려. 잘했어. 아이고, 어찌어찌. 참. 아따, 작기도 하다. 뭐, 그런 게 나오노? 잘했어. 방생. 역시 잘 잡는다. 어? 한번 보자. 야, 그걸 어디다 써먹냐? 참내미. 어쩌나 작아도 좀 잡아봐야지. 며칠 학꿈치 손맛을 못 봤는데. 아, 그건 너무 알라다. 심심하다. 말심하다. 그니까, 말심하다. 에이, 진짜. 와. 야, 지금 웬 갈매기가 저 많이 많노? 웬 갈매기가 저 많이 많노? 갈매기가 난리가 난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우리는 맨 갓자리에요. 잘 던진다. 한 마리 또 잡아봐. 오메, 잘 잡네. 오메, 잘 잡네. 아니, 오자마자 지금 몇 마리 되냐? 시간이 지금, 한 30분밖에 안 됐지 싶은데. 잘 잡는다. 역시, 어딜 가나? 역시 솜씨 어디 가나? 아니다, 영 아니다. 그런 거 하는 거야, 원래. 프로는. 이런 제대로 한번 던져보지도 못하는데, 씨. 어어어, 나왔다. 응? 축하한다. 니 혼자 다 잡고. 니 혼자 다 잡고. 응? 야, 앵간하면 수건 좀 들고 다녀라니. 수건 좀 들고 다녀라. 그건 좀 되네. 그거는 좀 되네. 고거는 좀 된다. 여기요. 지금 사람들 무지무지 많고요.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아주 많고요. 팥꽁치 굵은 거 잠가 섞어서 뜨문뜨문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진 않고요. 그래도 먹을 만큼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팥꽁치 잡고 싶으신 분은 요걸로 보시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어놨습니다. 예, 위치 모른다고 짜증 내지 마세요. 쳐서 오세요. 오늘 여기 팥꽁치 찾아다니다가요. 나오는데, 겨우 나오는데 찾았고요. 이게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리가 없어서 구석자리 겨우 찾아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고 갑니다. 오전에 다른 거 낚시하고 오후에 잠깐이나 나오는 거 확인만 하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나오긴 나옵니다. 큰 씨알, 작은 씨알 섞었어요. 팥꽁치는 나오네요, 여기. 보이시겠죠? 이거 안 나오니까 그 뒤에 나왔으면 누가요? 자, 건너편 방파제에서 팥꽁치 잡다가 나왔고요. 여긴 지금 중간중간 갯바위. 중간중간 갯바위에 비켜. 비키라고. 네네네네네.
중간중간 갯바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잡아 올리는 장면을 아직 못 봤습니다. 잘 잡아 올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있기는 되게 좀 있고요. 학꽁치 잡기가 참 힘듭니다. 원래는 곳곳에다 꼬리 못 봐요. 거기서 꼬리 안 보여요. 급해요. 얘네들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한 30분밖에 안 잡았다네요. 세상에. 아니 이만큼 잡아가지고 다 안 따두고 여기 와서 벅석 보여주고 가네요. 고등어 진짜 잘 나오나 봐요. 어머 미안. 미안. 물 묻었다. 여기 좀 있어요. 둘 서른 마리 되나? 둘 네 있습니다. 그 세고 있나? 아침에 잠깐 한 시간 좀 정도 잡은 거고요. 세 사람이 잡은 겁니다. 내가 딱 열 마리 잡았네. 딱 열 마리 잡았나? 네 아홉 마리. 인당 열 마리씩 잡기로 했는데 저는 한 마리 못 잡고요. 저 아줌마 투만 열 마리 잡았네. 그래도 아침에 생각보다 잘 나오고 오늘 치아도 괜찮아요. 명절 쉬고 첫 낚시 해봤습니다.